내일장 간판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차호영 이사님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볼까요? 아, 저는 그 카페 24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. 네.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거든요. 네. 그래서 흔히 말하면은 내가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가게에다가 오프라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홈쇼핑에다가 홈쇼핑이 아니죠. 뭐 온라인이라든지 온라인 홈쇼핑 이런 거를 만들 때 네.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이제 한글로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만약에 뭐 해외라든지 미국, 일본, 중국 이런 데에서도 조금 폭넓게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 누군가를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뭐 홈페이지를 꾸미고 거기다 이제 번역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 카페 24를 이용하면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. 그러니까 손쉽게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뭐 해외 쪽에다가 내가 만든 홈페이지를 홍보할 수 있다. 네.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되겠고요. 일단 이거를 저희가 보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간편하다는 겁니다. 내가 이것저것 준비하지 않고 내가 만들고 싶은 그 홈페이지를 카페24 플랫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 카페24의 그 플랫폼을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한 30억 명이 좀 본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매출 폭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는 얘가 이제 페이스북과 그 인스타그램을 넘어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은 대만에서 오픈마켓이 되게 큰 것 중에 하나인 쇼피라는 게 있거든요. 네. 거기에도 이제 같이 이제 협업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이런 온라인 그 마켓을 만들어 놓고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 것과 동시에 쇼피라는 어마어마한 그 플랫폼이거든요. 회사거든요. 네.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조 원 정도의 거래원이 왔다 갔다 했고요. 네. 한 28억 회 정도의 거래가 진행이 된 동남아시아 최대 오픈마켓인데 그쪽에도 이제 진출을 해갖고 내가 원하면은 클릭 몇 번으로 그쪽에다가 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갖고 있고 오늘인가 어젠가 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랑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조금 쉽게 내고 그거를 어떻게 성공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웹 세미나라는 부분이거든요. 네. 예,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카페24 이제 좀 이커머스 업황 성장에 비해서는 좀 많이 주가가 못 오른 것 같기도 한데 매매 네.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?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증 이슈가 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그 무상증자 물량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됐는데 지금 한 달 가까이 한 달 넘게끔 조정이 되고 어느 정도 바닥권이다.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가로 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 손절 같은 경우는 밑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이전에 3월 달에 형성됐던 접전 라인을 이탈하면 일단 물량을 좀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한 4만 4천 원 정도 전고점 라인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카페24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. 자, KB금융이 실적을 발표해서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이번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라고 하네요. 1조 2,701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74% 증가했다고 합니다. 은행과 증권 등 비은행 부분 모두 고르게 성장 흐름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제 우리금융과 우리금융 지주도 실적을 발표했죠. 이 금융권, 금융사들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신한이나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높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계속해서 정원철 대표님의 내일장 간판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저는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그러니까 이름에 나와 있듯이 애니 약간 좀 만화틱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전문으로 이제 방영을 하는 회사고요. 추가적으로 온라인 VOD까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근데 뭐 아까도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네이버 웹툰이 이제 뭐 미국에 상장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계획도 갖고 있다. 세계로 진출할 것이다라는 또 시장에 어떻게 보면 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면 뭐 게임, 뭐 만화, 뭐 영상 이런 또 섹터 쪽에 한 번 더 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엊그제 보면 이제 넷플릭스 미국의 넷플릭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. 네. 근데 아무래도 1분기 신규 가입자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적게 나오면서 좀 하락폭을 키웠었는데 이제 코로나 또 이제 뭐 확진자 700명 넘어가면서
안 그래도 이제 외부 활동보다는 내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제 또 내부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영상에 대한 니즈, 애니메이션에 대한 니즈는 확실히 좀 더 커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내일 시초가에 매수한다는 가정 하에 일단 손절가는 2,3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목표가는 2,950원 정도. 지금 1차 상승을 주고 난 다음에 기간과 가격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애니플러스 좀 고점이 한 3,000원 부근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목표가 2,95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내일장 간판주 확인해봤습니다. 내일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겠고요.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